오랜만에 찾은 서울.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네. 어머.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아. 왜 오랜만이요? 이렇게 오랜만에 할 수가 있나. 아우 선생님.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동찬 스님. 내가 선배시도 그때 많이 좋아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수를 제가 이제 아무나한테 막 안 줬어요. 그 시절에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줘서. 그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차원이가 사라졌어. 사라지고 안 나타나더라고. 어서 오시오. 아이고 신사. 가요계 신사 오셨네. 아이고. 신사 오셨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 선생님 오랜만이다. 오빠. 아유. 오? 서로 껴안는 사이였어? 아이 선후배 사이 정말. 자주 통화하고 이렇게 정말 친오빠 같은 오빠는 현당 우리 가수 현당 선배는 영국 신사예요. 아니, 전에 전국 노래자랑도 같이 출연하고요. 가요 무대. 가요 무대 또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고 그러면 한결 같아요. 여기가 한 20년 넘었지 우리. 그렇다 세월이 20년. 그... 세월이 금방이네. 정말 뭐 눈 깜짝 가세라고 그런 말이잖아요. 아, 나는 까맣게 입고 나 많이 늙었지. 너 많이 안 변했어. 진짜 오빠가 그래. 오빠는 그대로야 진짜. 나는 정말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만 했을 하고 싶은 했었어. 했었어. 근데 그때마다 이제 현당 오빠가 나한테 전화도 해서 성미야 잘 있니 잘 있니 이러면 내가 거기서 또 깨는 거야. 아 이 톱스타 현당 씨가 나한테 전화를 오면 또 용기를 내는 거야. 그런 세월이 20년이면 오빠 길어. 힘든 순간마다 그녀를 응원해준 가수 현당. 그는 박성미를 어떤 가수로 기억하고 있을까? 그 노래자랑 하고 나오면은 팬들이 막 쫓아와요. 이제 사인해달라고. 근데 우리 박성미는 사인을 다 해줘. 그게 참 소탈하고 가수로서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괜히 건방지거나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지. 20년 만에 내가 어떻게 작곡 사무실을 또 왔는지. 나 오빠 그 사이에 나 혼자 이건 작사도 아니지만 아이고. 뭐 개구리가 두꺼비 될 때까지 뭐 등등. 아이고. 아, 선생님이. 선생님 나이 벌써. 아이 선생님이 수정해 주셔야 돼요. 사랑의 미소. 눈을 보면 알아요. 오빠. 오, 영원한 사랑. 당신의 길. 마이웨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테마로 쓸만한 거 있으면. 가볍게 건넨 작사 노트지만 어떤 말이 돌아올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참 그 뭐랄까 마음도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았죠. 생각이 좀 굉장히 많았네. 보니까 뭐 나무기법 사랑 크리스탈 같은 여자. 아, 뭐 돈 하지 말아요. 보여서 고마워요. 뭔가 본인이 그 삶이 다 보이네. 그렇죠. 네. 무언의 약속. 오, 여자는 모두 공주. 그렇지. 그렇다. 이게 참 공주가 이게... 잡일을 다 했어요.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사인이 더 아름답고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된 거야. 네. 그러면서 딱 불행끝 행복 시작. 좋네. 오늘. 그래서 이제 남자 만나게 불행끝 행복 시작에 좋은 남자 만나면 그렇지. 좋아요 아주. 본인이 20년 동안 이렇게 잠적에 있다 나타났을 때는 그 20년 동안의 세월이 어떤 세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게 머리가 막 찝찝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가동 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동안 20년 동안 파란만장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같습니다. 예. 그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해받는 것 같아 감정이 북받친 성미 씨. 그토록 간절했던 노래를 다시 부를 용기가 생길 것만 같습니다.